여기는 모든 촬영을 마치고 그동안 고생한 배우들과 스태프들이 함께하는 존망의한 자리. 제일 먼저 도착한 신은경, 매력적인 남자 송재의 모습도 보이고. 아유, 이렇게 오래간만에. 네. 대선배 박정수와 미워할 수 없는 악녀 왕빈나도 도착했는데 오글오글 귀요미 미소 채미도 보인다. 많이 먹어. 네, 안녕하세요. 드디어 그래도 당신의 주역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였다. 근데 뭐 나는 별로 사실 한 일도 없는데 우리 그 네 명의 그 우리 저기 김승수 씨, 빛나, 송재희 또 저기 신은경이 그 네 사람이 가장 많이 정말 고생했어요. 저희는 너무너무 좋았죠. 이렇게 보시다시피 너무 친했고요. 사람들 말해도 항상 회식하고 회식의 연장이죠 뭐. 이제 좀 남 좀 안 괴롭히고 좀 정의를 위해 싸우는 그런 역할을 너무 해보고 싶고요. 제일 하고 싶은 건 사실 역할은 뭐든 다 잘할 수 있는데 메이크업 좀 진하게 안 하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어요. 이렇게 메이크업이 역할 때문에 진하게 하긴 했는데 사람을 되게 힘들게 하더라고요. 하루 종일 답답하고. 그래서 다음에 좀 메이크업 약하게 하는 역할을 맡으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어요. 너무 감사하게 좋은 역할들 많이 했어요. 지금까지 뭐 허영이나 강우진이나 다 엄친아의 너무 좋은 역할이었는데 이제 조금 모자란 역할을 내보고 싶고. 우진이가 처음에 좀 모자랐어요. 근데 얼마 안 돼서 좀 똑똑한 착한 친구가 됐는데 이번에 좀 모자라고 약간 좀 악하기도 하고 약간 이제 부족한 역할을 좀 해보고 싶어요. 누구보다 가장 열심히 또 애썼던 우리 또 순영이 또 신경 씨한테 또 감사하다는 얘기 좀 해주시고 또 감독님 작가 선생님 또 얼마나 이렇게 뵀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. 그리고 또 우리 다지었던 우리 연기자 그리고 김현영 대표 감사합니다. 이 통파티를 이렇게 맛있는 한우집에서 한 번은 참 또 드문 일이에요. 이게 또 앞으로 이런 제작사하고 좀 계속 일을 했으면 좋겠고 네.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아직 방송 좀 남았으니까 네. 제가 그냥 아무것도 아니지만 건배라도 한번 좀 할게요. 그래도 당신 마지막 회까지 촬영을 모두 마쳐 가벼운 마음으로 웃을 수 있는 자리. 6개월 대장정의 막을 내리기 전 배우들이 뽑은 명장면.